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겨운 약세장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일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뭔가 시원스럽다거나 개운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장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했는데 그 불안감은 어떻게 또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된소리는 특히나 코스닥 쪽이 말씀드린 대로 더 강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을 비롯해서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지금 어렵습니다. 투심 악화가 돼 있고요. 루머나 여러 가지 실적 그리고 실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밀려갑니다. 거래소 쪽 역시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이 여전합니다. SK하이닉스 지금 다시 시작된 하락인데요. 3%대 하락이고요. SK그룹주들 우수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 많겠지만 라오스 쪽에서 댐이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게 사고인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는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은 SK그룹주들 SK건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 될 예정이었던 SK디스커버리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룹주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지수가 함께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보하며 하락하는 장세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최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지금 다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스권 약세장 속에서 전략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5월 출생아 수가 또 최저치에 못 미쳤습니다. 3만 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건데요. 통계청은 5월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7.9% 감소한 27,900명으로 5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의 누계치도 14만 5천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이나 출산 기피 현상이 계속 심각해지고 80년대 출산 억제 정책으로 아기를 주로 낳는 나이대인 30대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이 부족해져 정부가 서둘러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은 원전 정비 일정에 대해 모든 과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규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산업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탈원전 정책으로 현재 운행이 중단됐거나 완전히 폐쇄된 원전이 하나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시에서 주목을 받은 보물선 관련주인 신일그룹과 제일제강에 대해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일그룹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제일제강 주식은 2,000원을 밑돌던 주가가 5,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금감원은 신일그룹 주식이 보물선 발견 발표를 하기 전인 지난 5월쯤부터 이미 거래량이 급증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신일그룹이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한 점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라오스에서 발생한 보조댐 범람 사고에 SK건설은 라오스 현지와 서울 본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라오스 정부가 무리하게 전력사업을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부 언론은 라오스 정부가 동남아시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메콩강에 다수의 댐을 짓고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안전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조댐 사고가 폭우에 따른 범람인지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포인트 0.29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291포인트부터 2271포인트 때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점 부근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약세장 이어지고 있는 상황.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1738억 원 순매수해주고요. 기관이 이번 주 내내 그래도 순매수하고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 이 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했고요. 매도 물량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모두 하락하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의 하락폭이 큽니다. SK하이닉스 3%의 하락 나오면서 8만원 초반대까지 다시 밀렸고요. 셀트리온이 25만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포스코 이번 주 내내 올라가면서 33만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LG화학, 네이버, KB금융 올라가는 가운데 LG화학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옵니다. 10% 가까운 상승이고요.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의 지금 전망까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화학 오늘 수급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숨에 36만원 돌파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원 붕괴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하락하고요. 12만원 무너졌습니다. 현대모비스 보합, 한국전력은 연이은 폭염에 전력 수요량 급증하면서 이번 주 내내 상승합니다. 신한지주 LG생활건강 빠지는데 LG생활건강은 실적을 깜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5%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752포인트대에서 거래됩니다. 낙폭 그래도 좀 줄인 게 1.18% 하락인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764부터 출발을 했는데 748포인트 끝에까지 한때 750포인트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1% 초반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상승폭 그대로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704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251억 원, 외국인은 483억 원 각각 순매도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8만원 초반까지 밀려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꽤 큰데요. CJNM 오늘 강보합이고요. 메디톡스, 나노스, 신라젠 빠지는 가운데 나노스, 신라젠도 지금 말 그대로 급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빠지는데 펄어비스도 4%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1%대, 엔터 게임 업종들도 빠지는 가운데 바이로메드 20만원 무너졌고요. 포스코 캠텍,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펄펄 납니다. 카카오멜론도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빠지고 HLB도 지금 6만원 한때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 코롱티슈진도 4.8% 하락, 컴투스도 큐젤도 빠지고요. 컴투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27원대 움직이면서 원화 강세가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양시장 하락하는 가운데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중국 쪽 얘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를 의식해서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차까지 상호 간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어찌됐든, 뭐, 당장에, 뭐, 세계 교역량이 어떤 뭐 감소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앞으로, 뭐, 경제 성장률이 그대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제 교역량 자체는 어쨌든 연말로 갈수록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 자체가 전반적인 좀 투자 심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좀 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얘기를 맞으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디레버리징 부채를 축소하는 그런 과정을 지속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부분, 또 전반적으로 실물경제 지표가 둔화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좀 대규모로 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 좀 재정 지원도 좀 어쨌든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겠다라는 쪽에 의견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오늘도 뭐 그런 중국 관련 주들의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위안화의 약세 부분도 사실상 출 경기의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난해와는 다르게 좀 위안화 약세도 좀 어느 정도 좀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0월 미국의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되기 전까지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중국이 현재 당면에 있는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라든가 무역 분쟁에 따른 어떤 수출 경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이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는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최근에 국채 금리 상승하고 통화 정책 논의가 있었다고 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선진국 경기 중에서 보면 이제 일본 경기가 좀 성장률 자체가 뭐 물론 낮은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어쨌든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주요국 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낮기 때문에 뭐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곤 하지만 좀 원론적인 수준에 좀 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보다도 아마 일본의 BOJ의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이 가장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만큼 뭐 유로존이라든가 뭐 다른 기타 국가들의 어떤 긴축이 나타날 가능성, 그러니까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전일에 좀 튀었던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폭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어떤 매크로 환경이 좀 비우호적인 상황,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아직 긴축에 대한 우려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제 2300선이 무너져 있는 상황, 또 쉽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관의 수급이 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지수의 상단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종목의 상승세도 좀 확산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경기에 대해 어떤 둔화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지금 어닝 모멘텀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작은 좁은 범위의 좀 업종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뭐 전기차 관련된 뭐 지네시스라든가 좀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금리가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업종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정유 업종이 좀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에스핀 김형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시장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다 가고 있는데 사실 휴가 이렇게 되면 마음 놓고 떠나지도 못할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조정 나오고 있고 뭐 깊어지고 있고 반등 안 나오다 보니까 답답한데 실적은 미국 잘 나왔는데 우리도 보니까 LG화학, LG생활건강 지금 다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일단 실적 시즌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S&P 500 기업이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런 실적 호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빵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알파벳, 구글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또 삼성 바이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바이오젠도 실적 발표 괜찮게 나왔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약간 좀 별로였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빵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좀 있었는데 주가 상승에 대해서 타당성 부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발표된 그 S&P 500 기업 실적과 주가 반응, 시장에서의 반응은 양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이전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었지만 그게 싹 들어간 그런 상황이죠. 그 JP모간 서베이를 한 그런 결과를 보니까 67% 기업이 향후 실적 전망을 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은 한번 미국 쪽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우리하고 연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무역 분쟁의 피해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GM하고 할리데이비슨이죠. 이쪽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게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이 그들 기업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역 분쟁 이슈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40억 달러 관세 적용한 다음에 160억 달러 규모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2천억 달러는 8월부터 시작이 될 테고요. 그러면 가을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시장에서 거론됐었던 5천억 달러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이슈가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악재는 무역 분쟁 악재는 시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 힘들 것 같고 8월 말까지는 소강 상태다. 그래서 기업 실적의 호재가 지금 코앞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고 있다 해서 자산시장 안도 랠리가 가능한 상태다. 미국 시장이요.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국채금리가 주초에 약간 좀 잡음을 일으켰습니다. 주중에 3% 진입을 코앞에 뒀었기 때문에 또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시장에 거론이 됐었는데 국채금리 바로 어제 발락을 했죠. 시장에서 ECB나 BOJ 같은 경우가 통화정책 긴축 전환이 이제 우려감이 완화됐다. 이렇게 해서 구실을 찾는 듯한 모습인데 제 보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항상 거론하듯이 수급 쪽에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국채시장에서 대규모 입찰 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23일에 당기물 1,590억 달러가 있고 신규가 2,400억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초가 좀 부담이 됐었죠. 그리고 어제까지도 좀 약간 부담이 됐습니다. 중기물이 한 1,210억 달러가 26일까지 일정이 있는데 23일, 24일이 좀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해서 23일에 미 국채금리 급등 이거는 단기 악재이긴 한데 이미 지나간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될 때고 지나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오늘부터는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모습을요. 다만 우리 시장 쪽으로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 간의 한국의 이제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한국 기업도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 어제 오늘 찾을 수가 있죠. 포스코하고 LG화학이 대표적인데요. 그동안의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체 시장 아직 반전은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 종목 하나하나, 기업들 하나하나 실적이 나오면서 변화의 가능성 좀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외 전체적으로 실적 좋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뭐 코스닥 쪽은 신라젠의 여러 가지 루머를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 악화되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들은 리포트 안 좋게 좀 고의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악의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투심 악화로 연결돼서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무너져버린 쪽이 코스닥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동시효과 8시 10분에 딱 뜰 때 시세를 딱 봤을 때 그때 나오는 시세가 보통 반대 매매, 그러니까 급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엔 뭐 재료가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시세가 보통 뭐 4~5%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이러한 급매물이 좀 일단락 돼야지 정상적 흐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아침 동시효과 시세는 그러한 매물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가를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60일 신고가 신저가 흐름이 극단적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 신고가 2개, 신저가가 70개나 되고요. 코스닥은 3개, 신고가가요. 그리고 신저가가 190개가 넘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하락이 좀 진행 중인 시장이다라는 것이 수치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와중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반도체하고 면세점 이쪽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차례차례 내놓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외국계가 우리 기업을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감정적인 반응까지 나오고도 있죠.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이제 국수적인 해석이 아닐까, 국수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 논쟁은 연초에도 계속 반복되어서 지속되어 왔었죠.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 엔비디아, AMD 같은 경우가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걸 알고 있고요. 데이터 서버 관련된 수요는 반도체 쪽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모바일이나 PC 쪽은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가 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지만 사실 주가는 계속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이 엔비디아에서 나타났었죠. 그래서 한국 기업에 대한 편견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모바일 부품주에 대해서 이제 재고 조정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전에 이 시간에서 좀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었던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불안할 것이다. 결국 애플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한 그런 움직임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포함해서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많다. 결국 빵 기업이 이끌고 가고 있지만 그 이외에 IT 하드웨어 쪽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좀 불안하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경우가 실물 경제에서 아직 그렇게 피크를 찍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과잉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가 좀 안 좋은 리포트 외국계에서 나오면서 1차적으로 하락을 했죠. 하지만 두 번째, 2차적인 하락은 국내 금융사에서 손절성 품해를 만들면서 크게 하락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하니까 반응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좀 안 좋은 주변 상황 속에서 아까도 조금의 변화를 좀 우리가 찾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파생상품 거래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7월 11일 이후에 적지 않은 그런 매수세가 계속 쌓이면서 지난 동시 만기 이후에 어제까지 선물 한 2만 1,000개약 정도 매수 누적 포지션을 쌓는데, 이 물량들 대부분이 좀 단기 트레이딩 매물이라고 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한 1만 1,000개약, 절반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도 한 1,700개약 정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2만 3,000개약까지 쌓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단기 대응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무너질 수 있었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좀 하방 경직성을 만들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은, 향후에 이러한 포지션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유지될 수 있는가,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의 흐름을 계속 체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무조건 좋게 보자라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원화 급락 흐름이 그 미국 쪽에서 위안화에 대해서 좀 인위적인 그런 절하 경고 코멘트가 나온 이후에 위안화하고 더불어서 원화 흐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 차선을 줄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에 흐름하고 외국인 쪽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어제 오늘 보여줬는데, 그것이 오늘부터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주가가 높은 경우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은 거꾸로 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좋은 실적이 나오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그리고 주가 반응도 좀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삼성전기 비롯해서 IT 기업들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대단한 서프라이즈 보여줬던 GS건설이 오늘 또 장마감 이후에 있고, 내일 모레에는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호텔 신라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낙폭 과대를 보여줬죠. GS건설이나 호텔 신라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낮은 측면에 있는 그런 낮은 지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좋은 실적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 긍정적인 시장 반영이 나타나는지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시장에 대해서 역시나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뭐 대표님께서도 은연중에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직은 단순 반등이 장중에 나타나지만 하방 경직성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을 키우는 정도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파생상품 쪽의 수급이 약간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종목들 하나 둘씩이 몇 개의 호실적이 이렇게 시장에 나타나면서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기 때문에 하나 둘씩 실적을 근거로 해서 하방 경직성이 강해진다면 전체 시장도 점차 체력이 보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나타나는 실적과 주가 흐름 좀 세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꼭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실적 호전 발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기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뭐 좋을 것이다 해서 실적 시즌이 기대가 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대한항공 주가가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적을 근거로 해서 상승한 주가가 거의 없는 경우에 악재성 재료가 나오더라도 오늘 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코멘트가 나와도 반등이 오히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또 실적 호전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뭐 거의 오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적 호전을 확인을 하면서 부행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포스코나 LG화학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면서 접근하자는 말씀, 이번 주에도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좀 후행하면서 따라가자, 시장을 따라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략까지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 상황 이번 주 또 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본 사항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